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어부 네 사람.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함께할 친구들이 필요했어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어요. 시몬, 안드레아, 나를 따라와요.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요. 형, 좋은 얘기 들었어? 어, 난 가고 싶은데 넌 어때? 가자, 형아!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야고보, 요한, 나 따라갈래요? 아버지, 저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저도 형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